인생길 돌고 돌아 고향으로 왔습니다. 이 모든 게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되었죠. 아버지의 화훼농원을 이어받아 꽃농사를 지었지만 그는 아버지와는 또 다른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치료의학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예방의학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예방의학에 들어온 줄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놀고 가셔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공간을 꾸미고 싶습니다. 초록빛 가득한 공간에서 편하게 쉬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한 이파리에 진짜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한 이파리에 하나씩. 그래서 이거 익으면 여기 앉아 계시다가 그거 이제 조금 있으면 익거든요. 7월 달 되면 많이 익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럼 앉아서 이렇게 다 드시면 돼요. 시골집 정취를 담은 구둘방까지 갖췄는데요. 뜨끈한 아랫목에 앉아있으면 노곤하게 잠이 솔솔. 한 번 그 맛을 보면 쉽게 엉덩이를 뗄 수 없습니다. 정해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해소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치유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깔아놨는데 거기에 와서 자연스럽게 동화가 돼서 1년에 뭐 5번, 6번 오셔서 쉬고 가면 연못에선 잉어와 메기가 눈을 이고 장작불을 지핀 화덕에선 노릇노릇 피자가 구워지는데요. 이거 참 알면 알수록 또 모르겠고 어딘지 모르게 친근하면서도 독특한 곳입니다. 부부는 어떻게 이 공간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초록빛 가득한 낭만 놀이터로 안내합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내달리는 시간, 강원도 영월에 왔습니다. 굽이진 산자락을 따라 굽이굽이 동강이 흐르고요. 청정한 물빛과 바위섬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곳.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전원생활을 누리기엔 더없이 좋은 고장이죠.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있는 별 특별할 것 없는 비닐하우스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니 갖가지 색과 모양의 화초들이 눈길을 사로잡고요. 사람들은 원두막에 앉아 차를 즐기며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농원을 오가며 작업이 한창인 주인장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귀촌 29년 차 조영석 씨입니다.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를 넘어서 4만 불 시대로 가면 이제 노동 시간은 줄이고 여유 시간이 많이 되는 거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차 문화라는 거, 카페 문화를 복합 공간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만 불 시대에서 4만 불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 아이템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휴식을 휴식처럼 편하게 공간에 편안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여유 공간 시간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곳은 꽃과 나무를 기르는 농원이면서 차 한 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이기도 한데요. 소비자가 직접 찾아오는 농업 환경을 고민해 탄생한 공간입니다. 저희 집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정자처럼 만들어놨어요. 그 정자가 되게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편안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정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작은 원두막? 작은 오두막?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품목이 다양한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언제 와도 무언가 피고 맺혀 있다는데요. 참
탐스럽게 열렸네요. 아, 여기도 무화과가 지금 많이 달렸는데 여기 보면 한 이파리에 진짜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한 이파리 하나씩. 한 이파리 하나씩. 그래서 이거 익으면 여기 앉아 계시다가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익거든요. 7월 달 되면 많이 익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럼 앉아서 이렇게 따 드시면 돼요. 아, 그냥 따 먹어도 돼요? 네, 따 드시면 돼요. 따서 주머니만 안 넣으면 돼요. 입에 넣는 거는 관계 없어요. 시골 고향집을 찾아온 듯 낯익은 풍경 속에 안겨서 편안하게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공간입니다. 절대 손님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쉬라고 절대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무릎에 안 좋아요. 오래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 테이블 와보시면 모든 테이블들이 다 이렇게 기대서 여기가 딱 이렇게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바닥이 따뜻하니까 저절로 다리가 펴집니다. 예의, 쉴 때는 예의를 차리면 안 됩니다. 그 다리 뻗고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 따뜻하거든요. 점점 이렇게 늘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딱 못 받치게 이렇게 딱 요 높이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앉아서 이거를 해보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쉴 때는 진짜 자기 소파에 앉아있는 거에서 TV 보는 느낌으로 쉬는 게 진짜 쉬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왔을 때 쉴 때는 정말 편안한 자세로 쉬라 그래요. 이렇게 쉬면 너무 좋잖아요. 누워서 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라 그래요. 아, 여기에서요? 예, 누워서 주무시라 그래요. 온실 중앙에 있는 연못엔 다양한 수생식물은 물론 잉어와 메기가 유유자적 헤엄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어디예요? 판돌이 집? 네, 판돌이. 아, 돼지들이네. 얘가 산돌이. 얘가 꽃순이. 먹성 좋은 아기 돼지들도 반갑네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죠. 아이들보다 근데 더 좋아하는 분들은요. 60대 분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옛날 추억이 있잖아요. 요즘 돼지를 가까이를 본 적이 없지만 애들도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일부러 찾아와서 보셔요. 오히려 옛날에 시골에 돼지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없으니까 어른분들은 완전히 뭐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추억의 돼지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큰새들이 거의 다 이렇게 좀 체험이나 치유 쪽에 이렇게 좀 큰새이 많이 정해진 것 같아요. 예, 편안하게 와서 놀다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컨셉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막 이렇게 뭐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공간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몸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빠져나가는 그런 거. 네, 무슨 프로그램 막 억지로 이렇게 막 그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걷고 만지고 따먹고 놀다 보면 저절로 풀리는 그런 컨셉을 저희들은 하죠.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한때 춘천에서 자재상을 운영했다는 조영석 씨.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과지만 대농들과 교류하며 생산과 재배기술,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냥 일반 일하는 사람이 6개월에 6만 킬로를 탔어요. 6개월에 6만 킬로. 왜냐면 춘천을 중심으로 인제든 홍천이든 화천이든 가면은 100킬로란 말이에요. 짧아야 100킬로예요.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자재 싣고 5시 출발해가지고 1시간 반씩 가가지고 옛날은 7시부터 일했잖아요. 그럼 6시 반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야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일을 더 하고 싶은 마무리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7시, 8시까지 일하다 보면 집에 돌아오면 10시, 밥 먹고 가면 12시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 원예를 시작했는데요. 온실에서 재배되는 서양란을 보기 위해 구경 오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의 치유농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은 공대를 나왔는데 아버님 어깨 뒤에서 보고 배운 게 오히려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취업 취직해서 해보니까 저한테 그게 오히려 안 맞는 거예요. 몸이 오히려 아버지가 했던 꽃 만지고 나무 만지고 이렇게 뭐 작은 부뚜막이라도 손질하고 하던 것들을 이렇게 등 뒤에서 봤던 게 제 기술의 원천이지 않나 싶어요. 조영석 씨가 지난 30여 년간 차곡차곡 채워 만든 공간이다 보니 농원 곳곳엔 그의 솜씨가 남아 있습니다. 5년 전부터는 먹거리를 찾는 손님들을 위해 화덕 피자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또한 오랜 연구와 연습 끝에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농업을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전통차도 대추차 하나로 시작했어요. 하나로 시작해서 또 새롭게 1년마다 하나씩 추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놓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서 품목을 계속 추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화덕 피자도 나중에 이제 그 차만 드시기가 심심하니까 브런치 카페가 유행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뭔가 먹거리를 요구를 했을 때 제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1년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화덕 피자를 내놓게 된 거예요. 이 화덕 역시 조영석 씨가 직접 제작했다는데요. 샘 솟는 아이디어에 손재주를 더하는 작업. 이곳을 그만의 놀이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정형화된 틀로 노는 게 아니라 애들 보면은 순간순간 이렇게 급회전을 하면서도 생각을 탁 바꿔가면서도 계속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노는 그런 맛. 지금도 저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어디에서 아이디어는 가지고 오겠지만 그 아이디어를 제가 소화를 해서 다시 제 걸로 만들어내고 그런 형태를 하는 것 같아요. 화덕도 똑같이 아마 이렇게 생긴 피자 화덕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년 동안 몇 번 실패도 하고 뭐 했지만은 결국 만들어내는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하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농원에 손님들의 발길이 하나 둘 모이면 카페를 담당하는 아내 명희 씨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카페에서 쓰는 재료들은 인근 농장에서 구하는 것들입니다. 인스턴트는 대리신들을 안 쓰려고 하는 편이고요. 과일 같은 스무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딸기 같은 거는 딸기 농장에 가서 사다가 다 딱 꼭지 따고 씻고 냉동시켜 놨다가 그거를 좀 많이 놓고 손님들의 공간은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마치 숲속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내는 듯하다고요. 지인들과 종종 들러서 쉬어간다는 손님은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야, 이 공간 안에다가 또 이렇게 그 방을 또 몇 개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서 또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놓으니까 그 원두막 같은 그런 기분 좀 있죠. 옛날 그래서, 생각도 좀 나세요. 그렇죠. 이렇게 아직 높지도 않고 또 신발 벗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뭐 수박도 좀 쪼개 먹을 수도 있고 그 참외도 또 깎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 참 좋습니다. 아기자기하고 뭐 시 한 편 나올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한 영석 씨가 이번엔 참나무 장작을 한가득 실어 나르는데요. 뭘 하나 했더니 장작불을 지핍니다. 온실한 원두막은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뗀 구들방입니다. 타가지고 여기 눌었잖아요. 아 근데 여름에도 이거 바닥에 불을 피우세요? 오늘 비 오잖아요. 비 와서? 네, 비 오는 날. 아니면 한 개 정도는 꼭 떼놔요. 연세 드신 분 중에 오셔가지고 더워도 이렇게 더운 거하고 바닥 따끈따끈한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른 걸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 그래서 여기 뭐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꼭 있어갖고 몇 개 중에 한 개는 더워도 이 장작불 떼갖고 유지를 해놓죠. 그 옛날 정겨운 시골집 생각이 절로 납니다.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뜨끈한 구들방에서 몸을 푹 지지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비
피로가 훌훌 달아날 것만 같습니다. 등이 따끈따끈한 게 아주 그냥 잠이 나도 모르고 귀신이 오가도 모르겠어. 그날 오후 조영석 씨가 귀촌한 이웃집을 방문했습니다. 나이는 다르지만 가까이 교류하며 지내는 인연으로 친구가 되었다는 두 사람. 태훈 씨는 영석 씨의 농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첫인상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좀 있어 보이는 커피숍 이런 데를 찾는데 이제 야, 역시 시골은 시골인가 보다. 없다. 그래도 좀 더 내려가니까 하우스가 있는 거야. 뭔가 아 저기는 뭐 딸기 하우스. 난 농장인 줄 알았어 처음에. 야, 그럼 뭐 딸기나 뭐 이런 데 거 구경이나 갈까? 아니면 뭐 딸기나 이제 사서 딸기 쉐이크나 해먹자고. 진짜 그랬어. 딱 들어갔는데 꽃이 쫙 이렇게 들어서 아 그렇지 여기 뭐 하우스니까. 근데 음악도 틀어놓고 그러더라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이 하는 거. 아, 갑자기 여기서 이제 산신령님이 갑자기 그래서 엄청 멋있게 무릎을 내시더라고요. 아, 꽃집이었구나. 근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예, 저쪽에서는 아, 아 사모님이 자기 아빠 피자 이러네요. 어, 야 화원한테 피자. 아 이거 뭐지? 어 하우스인데 꽃집인데 모를 산신령님 모를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피자 얘기가 막 나오고 안에 들어가니까 거의 카페더라고. 어. 되게 독특했어요 솔직히 처음에. 6년 전 가족들과 함께 아무런 연고도 없는 영월로 귀촌한 태훈 씨. 호기로운 도전이었지만 그 시작은 참 어색하고 힘든 시간이었죠. 너무 아무 사람도 모르니까 어딜 가든 다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한국말은 다 서로서로 하고는 있지만 안녕하세요 하고는 있지만 외국처럼 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괜히 말 걸었다가 어? 요즘에 뭐 말 한번 잘못했다고 귀때기 맞고 칼부림 나는 세상인데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 다섯 단어가 너무 어색했어요 그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귀촌하는 게 솔직히. 손을 내밀어준 이웃들 덕분에 이젠 영월의 매력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게 되면 뭐 새소리, 차 소리 대신 새소리, 예. 그 미세먼지 많은 공기보다는 안개가 살짝 끼어있는 그런 환경, 예. 그런 것 때문에 와 여기서 늙어 죽어 썩어질 때까지 살아도 후회는 없겠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예, 저는 영월 귀촌에 있는 영월 괜찮은 것 같아요. 일과가 모두 끝난 저녁이면 종종 이웃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데요. 이웃 태훈 씨네 가족들과 함께 고기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부부는 이런 어울림이 좋습니다. 밥 한 끼 정답게 나누면서 오가는 안부 인사. 그 속에 정이 있고 살아가는 재미도 담겨 있는 법이죠. 하야 1학년 어때? 다니니까 재미있어? 좋아요. 좋아요? 뭐가 좋아? 1학년. 즐거워요. 야, 그거 진짜 좋다. 즐거운 거 학교 다니면 즐거운 거. 옷을 이런 거를 이제 그 선생님이 엄청 신경 써가지고 깔맞춤 딱 해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아 시골 학교 그거 안 느끼해줘 그래. 어, 그래서 막 여기 그 옷 입고 여기 돌아다니면은 그 막 다 어, 어디 학교야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작은 학교 좋은 점이 그거야. 젊은 나이에 이제 그 주택 사례를 하다 보니까 되게. 어,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외로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그냥 이제 보면은 좀 더 어, 뭐 차라도 한 잔 더 하자 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려웠을 것 같았는데 와 보니까 더, 예, 더 좋아요. 영석 씨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농원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부. 오랜만, 형부. 2년 전 원주에 정착한 막내 처제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근데 굴뚝을 방향을 한번 돌렸나 이렇게? 아니, 안 돌려. 저쪽 밖에 굴뚝 안 돌렸어? 네. 근데 처음에는 연기 잘 빠졌었잖아. 네. 능숙한 솜씨로 화덕부터 손보는 걸 보니 든든한 지원군인 것 같죠? 저희 애기 아빠가 회사 그만두면서 이렇게 무언가의 어떤 경제 활동이 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형부가 이거 해보면 어떻겠냐고 손을 내밀어줘서 저희가 이제 사실 별로 크게 고민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식물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형부네 집에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그 분위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아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형부가 손을 내밀어 주니까 아싸했어요 저는 사실 네. 그러니까 비밀 언덕 막막하기만 했던 귀촌 생활에 날개를 달아준 귀한 인연이란 말씀 은경 씨는 영월에서 2년간 지내면서 농원 운영을 착실히 배웠고 2년 전 이곳에 자신만의 공간을 열었습니다. 바쁜 일과 틈틈이 찾아와 조언해준 고마운 형부. 현장에서 익힌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식물한테는 고소균을 주는 게 좋은, 저기 광합성균을 주는 게 좋은데 물에는 절대 넣지 마. 그러면 이끼가 생기고 거기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탁해져. 왜 형님 내 지금 고초균만 넣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고초균 두 개에다가 유산균 하나. 유산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잖아 왜? 효모. 효모군 하나. 같이 물에 넣어갖고. 그러면은 물 냄새도 안 나고 그 이끼도 별로 없고. 가까이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형부는 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형부는 우리 언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언니를. 언니가 고생하는 거를 고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도와주질 않으니까. 아 그래요? 너무 시크하게. 형부 그러니까 형부는 커다란 일을 하고 언니는 잘 자란 일을 하잖아요. 네. 때로는 좀 잘 자란 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잘 자란 일은 잘 안 도와줘요 우리 형부가. 원래 나눠서 하는 거 아닌가요? 나눠서 하는 건데 이제 언니가 나이 들어가니까 저의 바람은 언니가 나이 들어가니 잘 자란 일도 좀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업 씨가 팍 줄여줬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잘 자란 일은 언니의 몫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그런 정갈함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하면 방송 못 나올 것 같은데 빼세요 우리 형부는 뭐 열심히 하고 아, 우리 형부. 뭐 아이디어가 좋고 이래 아, 우리 형부는 아이디어는 진짜 그러니까 예. 오늘은 농원이 수런수런한데요. 인근 학교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자, 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화분 잡고 한 손으로는 식물 잡고 분리 2단 분리 쭉 살짝 자, 자 이렇게 뺐어요. 잠깐 보자. 부부는 몇 해 전부터 농원에 체험 행사를 접목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길 바라서입니다. 앞으로 저게 어떻게 자랄지도 궁금하고 이거 쉬는데도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즐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사이 노릇노릇 피자가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우와, 소리 봐라. 소리 봐라. 그래. ASMR. 내 손으로 직접 만든 피자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겠죠? 피자 전문점은 피자 도우 안에 치즈를 넣잖아요. 근데 여기는 치즈를 안 넣고 바삭하게 만드니까 그 맛이 더 풍부해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제가 더 만들어서 뭔가 더 뭔가 애정이 가고 뭔가 그리고 막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니까 되게 편하고 재밌고
많은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손님들이 또 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인데요. 이들은 지역 상점을 방문해 손글씨로 간판과 메뉴판을 써주는 재능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부족함은 채워주고 함께 도우면서 사는 것. 더불어 사는 삶이란 게 이런 거겠죠. 뭘 주면서도 돈을 안 받는, 너무 안 받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사실 살아가면서 그것이 없다면 이게 인간으로서 좀 뭐라 그럴까 정체성? 그런 걸 어차피 혼자면 그냥 혼자 살아야 하는데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살아야지 인간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원래 영월이 싫었지만 영월에 사는 게 너무 보람 있고 뿌듯하고 그런 걸 느끼는 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느껴요. 그래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영월 사람이라는 게 네, 너무 좋습니다. 조영석 씨는 요즘 야외 정원을 조성하는 일이 한창입니다. 늘 그렇듯 정해진 도면도 없고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작업이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그의 정원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유 농업을 하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 나라가 이제 치료의학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예방의학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거든요. 예방의학 같은 경우에 저희들 보면 이제 우울증에서 가장 많이 오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에서 이제 병이 시작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예방의학에 들어온 줄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놀고 가셔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공간을 꾸미고 싶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였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저 내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나하나 가꾸고 채우다 보니 30여 년 세월이 쌓였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내 집처럼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라는 부부의 마음처럼 오래오래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고향집 같은 공간으로 남아주길 바랍니다.